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페더럴 통합 한국학교가 2017-2018학년도 신입생 등록을 이번 주말에 받습니다. 오늘은 이희정 교장과 박영민 이사장을 정보데이트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한참 뜨거운 날이네요, 오늘도요. 네. 네. 내일부터는 조금씩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좋아지겠지만 또 요즘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무래도 내주는 이제 원상 복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카나다에서 뭐 연기가 막 이렇게 내려와도 그래도 참 요즘은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바로 이 좋은 때에 2017-2018학년도 신입생 등록을 받게 되셨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2017-2018 년도 학생을 모집한다면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잘 모르는 수 있어요. 뭐예요, 그게? 네, 저희 학사 일정이요. 네. 9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2018년 6월 첫 주에 끝나게 돼요. 그래서 네. 1학기가 15주 그렇게 되고요. 이제 2월부터 2학기 시작해서 다시 15주 그래서 6월 첫 주 그렇게 6월 첫 해서 주까지. 예, 그러니까 미국 이쪽의 그 학교 시스템하고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이쪽은 뭐 한국은 뭐 1월 1일 뭐 아니면 3월 달에 뭐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쪽은 뭐 9월 달에 예, 시작으로죠. 네. 9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여름 방학 전 예, 예. 6월 초까지 2017-2018학년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그리고 15주 30주를 총 교육으로네, 1년 동안에. 네, 그렇죠. 네. 자, 이번 주말에 이제 등록을 받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시간이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시간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8월 12일, 13일 양일간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서 신입생 등록을 받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군요. 내일 모레입니다. 네, 이번 토요일, 일요일 네. 양일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요. 네, 토요일, 일요일, 12일,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데 접수는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니죠? 네. 지금 학교가 방학 중이기 때문에 네.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서 받는데요. 네.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이 위치가 굉장히 좀 찾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장소로 가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스타일 행사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려면 네.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아실 정두식 거예요. 측과 뒤편이고 네. 스타일 행사 옆이에요. 그러니까 99하고 336가가 만나는 코너가 되겠죠. 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저희 한인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인회관에서 받습니다. 뭐 스타 행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99번 도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336가를 만날 때 우회전. 우회전. 네. 그렇죠. 하신 다음에 뭐 50m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바로 네. 그게요. 바로 우측으로 네. 들어오시면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있는 몰로 들어가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500 사우스 336 스트리트. 네. 예, 이건 여러분들 별로 실수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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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하시자마자 금방 이제 그 보이는 오른쪽 몰로 들어오시면 페더럴웨이 네. 한인회관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한인회관이 많이 넓어진 편이죠? 넓어졌나요? 전보다 어떻게 됩니까? 네. 자,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학교로 가시면 안 되겠고요. 원래 개강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9월 달에 개강을 하는 거네요. 네, 9월 16일 9월 아침 16일. 9시 반에 사할리 중학교에서 네. 하죠. 그때는 이제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으로 가실 필요가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사할리 중학교로 가야 되겠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2017-2018학년도 신입생 등록받은 사람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렇게 좀 쉬셨습니다만 또 새 학기 시작이 되니까 긴장도 되시겠네요. 교장 선생님이나 이사장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또 네. 새해를 새 학교 학기를 시작하려면은 그렇죠. 교사도 조금 이동이 있고 네. 새 교사도 충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준비 이런 게 또 학생들 등록 그래야 이제 9월 16일 날 개학하면서 큰 혼동이 없이 그렇죠. 이
잘 첫날부터 네.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준비 사안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영민 이사장님은 초대 이사장으로 지금까지 계속 오시는 것 같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정 교장 선생님은 지금 몇 대 교장이세요? 대수로 하면은 네. 3대고요. 3대. 예, 예. 그리고 연도로 치면은 지금 2년, 만 2년 됐습니다. 이제 3년차 교장이 됩니다. 3년차. 네. 네. 역사가 벌써 6년이 됐다고 그러던가요? 예, 만 6년. 만 6년 지나고 이제 네. 9월에 이제 7년차. 7년차에 네. 들어가는데요. 참 뭐, 이정 교장 선생님도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 발전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도 좀 넓은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은 것 같은데 시설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교장 선생님. 시설이요? 네, 네 학교 시설. 네. 글쎄요. 내 건 아니지만. 사위 중학교 네. 자체가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 클래스룸도 넉넉하고 커먼 에리어만 있는 게 아니고 체육관도 두 개나 있고 네. 뭐 사커필드도 있고 그 안에 키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먼저 퍼블릭 아카데미에서도 좋았는데 이제는 넓은 데로 가니까 더 많은 그 동시에 특별활동도 운영할 수가 있고 그렇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다 좋아하지요. 근데 네. 이제 조금 그 안에서 운동이 많이 된다고 하세요. 점심 준비하시는 엄마들 얘기가 네.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도 뭐 일부러 뭐 피트니스 센터도 가는데요. 네. 운동 좀 하시죠 뭐. 네, 그래서 저도 한국 학교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날은 막 뻗겠더라고요. 다리가 네. 아파서 뭐 1km 정도 빠지나 보죠. 그만큼 넓어요. 한번 이렇게 훅 돌아보면 이동 거리가 조금 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네, 사실 뭐 네. 우리 현대인들은 별로 걷지 못하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하기 네. 때문에 정말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넓으면 넓을수록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진영도 꽤 좀 탄탄한 편인데 전부 교사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 현재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이외에 행정을 도와주시는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네. 12명의 12분의 선생님 계신데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그 보조 교사들이 TA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은 12분이지만 네. 보조 교사 숫자가 24명이 와, 넘습니다. 많군요. 네. 네. 학생 수도 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때보다. 네, 저희가 8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194명입니다. 와, 80명을 시작해서 이제 200명 가까이 학생 줄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것만 봐도 발전이고 외형상 발전이고 네, 내 쪽으로도 이제 탄탄해져서 여러 가지 이 지역에서 뭐 재미 한국 학교 협의회에서는 행사라든가 각종 어떤 행사에 보면 페더로의 통합 한국 학교 학생들이 두각을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두각이야. 벨뷰나 시애틀 통합이 거기는 인원이 네. 벨뷰 인원이 같은 경우는 480명이잖아요. 어떻게 와. 해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역사가 네. 이제 그쪽은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곳곳에 뭐 한번 상 받고 하는 그 학생들이 참 대견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통합한국학교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좀 안 좋게 생각하실 때 이사장님은 네, 비한국인들 네 저는 비한국인 네, 비한국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돼요? 지금 한 네. 4분의 1 정도가 비한국인 정도 네, 되죠? 네, 우리가 비한국인이라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절도 뭐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은 네. 뭐 그러면은 예, 25%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것이 왜들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려고 페더로의 통합 한국 학교로 몰려드나 하는 게 좀 궁금한데 뭐 역시 K-팝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나요? 그 비한인 네. 한국인들의 네, 그 네. 등록이요. 그죠. 예, 그리고 통합 한국 학교라는 특성상 교회 학교들은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죠. 저희는 먼데는 레이시, 브레멀턴, 그리고 저쪽으로는 메이플밸리 이런 그리고 시애틀 네. 이런 데서까지 다 학생들이 와요. 거기서 온 예, 학생들이 예, 있어요? 그 통합 한국 학교라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 비한국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더 좋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물론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또 요새 부쩍 늘고 있는 거는요, 그 입양아로 한국 아이를 입양한 가정들, 네. 그런 가정들 수도 있는데, 그 입양 가정에서 그 부모도 또 같이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니네 나라 너의 뿌리를 찾아가라. 뭐 참 그런 거 보면은 선진인 감동적이에요. 그죠? 네. 선진인 것 같아요. 뭐 한국 부모들 처음에 미국에 오시면 한국에 들어오고 자식들이 어울리면 야, 한국에 들어가 만나지 마라. 영어 배우려면 미국 애들 만나라. 뭐 그러는 식인데. 이렇게 입양을 한 부모들, 미국 부모들이, 너의 뿌리는 한국이다 해서, 이, 페더럴 통합 한국 학교로 가라. 그리고 나도 가서 배우겠다 하는 부모들이 네네,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단한 것처럼, 네. 그, 한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베트남계라든가 중국계 학생들이 또 와요. 네. 제가 그 일본에 언젠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사무라이 후손들이, 안내를 너무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한국말들을 제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은 왜 배우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랬더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웃나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정말 뿌리의 나라, 너의 뿌리는 한국이다 해서 이렇게 입양을 한 상태에서도 한국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 그런 정신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이제 사할리 중학교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돌웨이에 많이 아시는 그 킹카운티 수영장 있습니다. 킹카운티 수영장. 네, 네. 수영장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다 보면 우체국이 있는데. 아, 트윈레크 우체국. 예, 네. 우체국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시면은 네. 바로 그 프레드 마이어 뒤편에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자, 트윈레크 우체국 골목으로 들어가셔서 프레드 마이어가 오른쪽이고 왼쪽 방향에 사할리 중학교가 있고요. 네, 네. 네, 아주 아늑하고 시설도 좋은 그런 장소. 저희가 거기서 족구대회를 한번 그렇죠. 네. 한 적이 네, 있었습니다. 예, 네. 자, 교과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교과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지. 교과 과정이라면 저희가 이제 토를 3교시 수업을 하는데요. 중간에 네. 점심시간이 있고요. 근데 이제 1, 2교시에는 주로 한국어 학습을 하고, 3교시에는 특별활동을 겸해서 문화학습, 문화역사를 배우는 쪽으로 네.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저희가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사물놀이, 태권도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하고 네. 또 학급에 따라서 각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를 고안해내셔가지고 그렇게도 하고요. 네. 그런 K-POP 같은 것도 과목이 있나요? 과목으로는 정확하게는 없어도요. 플래닝을 그렇게 선생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K-POP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스토리텔링 같은 거.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또 재량으로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외부에서 초청 강사를 모셔가지고 뭐 합창반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자, 부모님들 이제 생각하실 때, 아이고, 뭐, 애들 뭐처럼 토요일 날 쉬는데, 뭐, 한국 학교까지 보내,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왜 애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되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글쎄, 저도 이제 그 딸 둘을 키운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이제 한국말을 왜 가르쳐야 되나, 우선은 대화가 돼야 됩니다. 자식들하고. 부모들하고.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이민 1세 부모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그렇죠. 자식들하고 영어로는 이게 감정 교환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로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네. 교육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뭐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러지만은 이게 이제 인성 교육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죠.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선 부모와의 소통에 좋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가 이제 완전히 글로벌라이즈 됐다고 해서 한 그렇죠. 이제 지구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수많은 언어의 구사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들이 그렇군요.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언어 구사 능력이 재산이죠. 네, 큰 재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이중 언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네. 당연히 저걸 해야 되고 또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중 언어 시대가 아니고 다중 언어 시대다. 그래서 맞습니다. 세계 내에 다섯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면은 중국어도 배우고 얼마든지 스페인어도 배우고. 그래서 네. 제가 네. 그 회들웨 씨의 근무할 적에 한 그 부서 책임자는 8개 국어를 구사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하. 뭐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거죠. 예, 저 데려가려고 맞아요. 저 오라고 그런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알아야 될 게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뭐 저 영어 실력 들를까 봐 한국에도 말려지는 그거는 이제 이미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네덜란드에 좀 가봤더니 거기는 보통 국민들이 4개 국어를 한대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4개 국어를 하냐 했더니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장사를 잘할 뿐더러 그 주변에 붙어 있는 나라가 한 4개 나라 되는데 그 동네하고 같이 이웃 나라하고 뭐가 무역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게 4개 국어래요. 그러니까 뭐. 그 장사 말씀하셨는데 네. 대한민국이 지금 무역 강국으로 이제 뭐 세계 10번째, 11번째 무역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마존이니 모든 이런 국제 기업들이 네. 한국하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장사하기 편리한 게 그 그렇죠. 뭐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승영 씨도 가서 근무하는 예, 거 매니저로 예, 보잉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잉도 그렇고요. 네네. 네. 자, 이제 언어가 뭐 니네 뭐 나라 뭐 뿌리를 찾아라 이런 차원에서 떠나서 정말로 언어도 이제 하나의 에셋이라고 그러나요? 그럼요. 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더 뭐 더 베러. 네, 그런,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이왕이면 좀 모국의 그 언어를 배우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네. 언젠가 제가 그 여기 한 20년 전에 방송 처음으로 와서 변호사협회 정상기 변호사가 이제 워싱턴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이었는데요. 네, 네, 네. 당시에 한인 변호사가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이제 여러 사람 돌아가면서 좀 부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그 50명 중에 5명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참, 그럴 수도 있나 했는데, 그 변호사들도 요즘은 많이 배운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고객들이 한국인들이 찾아오니까, 그럼 당연히 40명, 50명 변호사 고용하고 있는 데에서는 한국 변호사한테 보내잖아요, 손님을. 예. 근데 말이 안 되면, 무시당하는 거죠. 넌 니네 나라 말도 못하냐.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등록은 이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우편으로도 받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저희 학교 웹사이트 ksfederalway.org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등록할 서류해서 체크랑 저희 그 우편함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은 빨리빨리 받으려는 이유가 저희가 그 학생 등록이 맞춰지면은 일찍 맞춰질수록 그렇죠. 학년도 준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본격적으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선생님들 교사도 리트리트 네.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급 그 편성이라든가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학생들을 맞이하고자 하니까 네. 가능하면 이 기간 중에 직접 등록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뭐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페더럴의 한인회관으로 가셔서 직접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등록하실 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www.ks 코리안 스쿨인가 봐요. 네. 네 ksfederalway.org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받으신 다음에 기입을 하시고 보내시고 체크는 또 따로 우성해야겠네요. 거기에 폼하고 같이 체크 보내시라고 네. 안내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만 들어가 보시면은 네.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게 거기서 허리는 네. 대로만 하면 되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 뭐 한 100 한 몇십 명 정도가 네. 벌써 이제 등록을 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그 재학생 부모님들은 네. 혹시 잊어버려서 하지 못했으면 이번 기회에 꼭 해주시고 네. 이번 기회는 이제 그 새로 오는 학생들도 그렇군요.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꼭 일찍 마치셔가지고 자녀 학교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오늘 뭐 정보데이트는 뭐 라디오로만 나가지 않고 오늘은 facebook.com으로 해서 영어로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면 생방송으로 두 분의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정 씨가 아주 여름 옷으로 이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요. 네. 예,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facebook.com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사도 모집하고 계시죠? 네. 네. 이제 그 교사분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토요일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사정이 바뀌어서 네. 부득이하게 또 못 하시게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그 교사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후세 교육에 조금 그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이력서하고 자기 소개서 해서 네. PO박스 3923번 3923 피어박스 사서함 3923 페더럴웨이 워싱턴 98063으로 네. 우송해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간단한 면담 일정을 네. 잡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 못 적으신 분들은 뭐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시면 네 글쎄요 네. 206-679-8328 전화 주시면은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6-679-8328 이건 교장 선생님 전화 같네요. 네. 206-679-8328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따 오후 시간에 facebook.com으로 들어가시면 영어로 레디 한국을 찍으시면은요 또 오늘 방송 생방송된 거 녹화로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점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사분들도 모집하고 있는데 정말 관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뜻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이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토요일마다 헌신하겠다 하는 분 그런 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네. 경험 있으신 교사분들한테는 저희가 그죠. 특별히 또 최고 대우를 해드립니다. 뭐 시간당 그 저거 임금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고 그거 외에도 네. 또 엑스트라로 또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페이도 하지만 또 매년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고 네. 이번에 저희가 그 경력 교사를 우대한다는 네. 원칙을 세워서 네. 네, 경력이 있으신 교사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사례비를 네. 드리도록. 한국학교, 페더럴 통합한국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또 역사적인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집에서 토요일날 오시는 것보다 이 어린이들, 이세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이정 교장 선생님. 네.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은 그 프라이어리티가 많죠. 애들 그 가르쳐 주고 싶은 거, 배워 주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실 적에 한국어 교육을 꼭 좀 그 맨 위에다가 놓으셔 가지고 프라이어리티 1.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모든 게 때가 있지만 이 언어 교육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어려서부터 하이스쿨까지만 이 한국어 교육이 꾸준히 되면은 그 다음은 네. 저절로 본인들이 알아서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좀 다른 거 뭐 사카드 시키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지만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렇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생각하셔서 탑 프라이어리티로 네. 한국어 교육에 그렇게 열정을 쏟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니 해도 이번 토요일, 일요일, 12일, 13일 양일간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오셔서 등록을 해주시면은 네. 정말 좋겠고 또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희는 늘 능력 있고 사명감 있는 그 교사분들을 항상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페더럴 통합 한국학교 이제 신입생 등록을 받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페더럴 한인회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등록은 206-679-8328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